자, 박병창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컨디션은 좀 좋아지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걱정하는 사람 많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49% 하락, 다우가 0.46% 상승, S&P 500이 0.1%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씩 상승, 다우하고 S&P 500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상승도 신고지수를 경신하는 상승이에요. 지금 신고지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신고지수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잠재적인 심리는 전체적으로 좀 불안 심리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저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어닝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올 호재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심리 상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다우와 S&P500이 상승한 이유는 어제 1조 달러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예산이 상원에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어제 주로 철강주 그리고 네. 기계주 이쪽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전에 그 인프라 투자 얘기하면 뭐 조선해운 철강 정유화학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철강과 기계 쪽이 집중적으로 좀 오르는 이유는 이번 1조 달러 예산은 거의 대부분 도로 항만 교통 시설에 되어 그런 있어요.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하는 업종에만 이번에 네. 또 집중적으로 어제 보니까 캐터필라가 한 2.48% 이 정도 예, 2.5% 올랐고요. 대표적인 예. 수혜 업종이죠. 예, US 스틸도 4.7% 연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다우 운송지수도 어제 한 1% 상승하면서 네. 다른 것과 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는데 사실 또 이쪽 부분도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아주 강하지 않은 이유는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이 상원에 통과를 했는데 이제 하원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말고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지금 예산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하고 같이 통과할 시킬 것이다. 이거만 가지고 안 하고 그건 민주당 뭐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의회 일정으로 보면은 10월 정도 돼야 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반영이 아닐까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은 신고지수도 내고 또 인프라 예산의 상원 통과라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신고가 낸 상태에서 부담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들은 이미 시장에서 회자가 됐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일부 종목만 거기에 연동하면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발표가 아직 됐는지 모르겠지만 2천 명이 넘지 않을까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일 날 12만 명을 넘어섰고요. 어제 10만 명을 네. 넘어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12만 명이 하루에 하루에 어제 하루죠.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어저께 됐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에 예. 미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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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걱정을 다시 하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과정으로 예. 들어가고 지금 있다. 지금 제가 가진 속보로는 2,223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확진자가 누적으로 21만 6,206명. 확진자 늘어난 속도가 네. 빠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나 팔고 이제 나갈 거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요즘 보면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요.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서 지수는 약간씩 올라가고 있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특이한 점이 우리 시장과 연관해 보면 좀 좋지 않은 악재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국 시장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그 달러 강세가 됐는데 93포인트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화가 1,152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원화 약세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인프라 예산이 통과를 되면서 그리고 향후에 3.5조 원의 인프라 예산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된다.
이러면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이죠. 네. 한국과의 네. 국가 경쟁력이 그 통화 가치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약세가 되다 보니 수급자 측면에서도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요인이 되고 그렇죠. 또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 면에서도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머징 마켓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컨센서스는 9월 정도에 준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한 내년에 1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지난번에 고용보고서가 워낙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CPI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할 건데 이게 계속해서 높게 나온다면 좀 조기에 시행하지 않겠냐 시작을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시작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자 어떻든 간에 그거는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 할 것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테이퍼링 시기에는 찌깍지가 이제 출발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어떻든 간에 뭐 이번 10월에 하든 내년에 하든 테이퍼링을 실시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 시작을 하면은 국채 수익률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5%까지 올랐어요. 지금 또 다시 네.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까지 올랐을 때는 그때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 할 것이다고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이게 이제 안정화된 상태인데 다시 테이퍼링이 거래를 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글로벌 자금이라는 것은 돈이 더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자금 흐름은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머징 마켓의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머징 마켓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의 흐름 그리고 그렇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연계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시황은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그러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추세 반전을 했느냐 꺾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다시 곧바로 상승을 해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이뤄냈죠. 네. 우리나라는 어땠냐?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조정폭이 미국보다 좀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꽤 오랜 동안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이렇게 미국이 경기 회복된다, 경기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현상의 과정 속에서 미국은 경기 회복을 하면서 주춤주춤 했지만 결국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면 미국 혼자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혼자 이제 정상화시키고 미국 혼자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차별화될 가능성이 2015년서부터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사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보고서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5년 테이퍼링 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박스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박스권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남미의 국가들 터키 중앙아시아에 있는 터키나 아니면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들 어떠냐? 거의 디폴트 수준에 갔었어요. 네. 얘네들이요. 즉 이들이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에서는 미국은 잠시 주춤했다 올랐고 우리나라는 박스권 주춤했다 다시 올라서 박스권에 있었고 취약 국가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이머징 국가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프레자일 뭐 5인가 네, 뭐 전반적으로 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어땠죠? 그때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금리 인상은 아직 먼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 미국이 지금 다우 운송지수가 올랐으니까 미국이 인프라에서 통과하면서 경기가 회복된다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뭇 좀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네. 이 표현을 드리고자 이 설명을 좀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0.49%로 나스닥이 좀 빠진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3%를 하락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참 주식시장이 추세라는 게 수급과 추세라는 게 무서운 게 우상향으로 추세를 잡으면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버티고 버티고 해서 수급으로 좀 받치거든요. 그런데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꽤 됐습니다. 지금 3, 4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등을 좀 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르고 전체 우리나라도 좀 반등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취약한 거죠. 이쪽 파트가.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어제 하락한 이유가 시장 조사기관의 트레스포스에서 디램 가격이 4분기에 크게는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요 기사 하나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만큼 이쪽이 좀 현재는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들이 그 미국의 어떤 그 조사기관 같은 데서 예. 간헐적으로 나왔었어요. 예, 그게 돌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거를 몰랐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많이들 얘기를 했던 우리 삼포에서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자세히 읽어드렸는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요 발표를 했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분기에 디램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처에서 가격 레고를 정확하지 하지 않아서 3분기의 가격과 4분기의 가격이 불투명합니다라고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그럼 불투명하냐라는 내용인데 그 읽어보면요 우리 COTG에서 향후에 반도체 그 공급 부족을 예상을 하면서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PC나 아니면 클라우드 부분에서 그쪽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엄청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처에서 재고를 쌓아놔서 야 그러면 자 가격 좀 이따 하자. 협상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가격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대해서 3분기까지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4분기에는 불투명하다.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딱 많게는 5% 정도의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 그래서 곧바로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해 버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디램 전체 매출의 디램이 약 6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아까 그 SK에서다가 농담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저를 보십니까? 그런데 이노 예. 디램이 예. 비중이 큰 고정 디램 비중이 큰 쪽은 아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오늘도 또 영향을 하이닉스 네, 그런 상황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도 그렇고 마이크론이 좀 급락한 거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농담사 말씀드린 기흥 지수가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 기흥 지수요? 네. 그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 반도체 한국 반도체가 선도한다. 네. 디램은 네.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많이 빠져서 네. 선두를 한다. 미국이 빠져서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니까 예, 매를 먼저 맞았다는 그렇지.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늘 일이 내가 좀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올랐을 때 미국의 반도체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랐거든요. 예. 예. 서로 상호 영향이 있는데 우리를 보고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건 분명히 사실은 맞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건데 우리나라 미국 시장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 이벤트가 어저께 끝났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벤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가 저점이 아니냐. 이제 삼성전자 지금부터 고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저께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김친구 마신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아 제가 뭐 네. 정치적인 건 모르겠고 네. 제주가는 어떻게 되나 큰 그 관심이 있었는데 네. 뭐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랬던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뭐 사후적인 거지만 생각이 좀 됐던 부분들은 지난주에 화요일과 수요일날 1조 2천억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놓고 삼성전자를 네. 그래서 끌어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팔았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3,6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4일 동안 얼마큼 팔았냐 봤더니 6천억을 매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매도로. 네. 그러니까 1초 2천 원 사가지고 6천 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주에 올라오는 동안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특히 연기금 어떻게 했냐, 아, 하나도 안 샀어요. 계속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즉 삼성전자의 향후의 전망 또는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거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벤트였구나라는 것이 이제 수급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그냥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벤트로 그냥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언급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뭐 좋게 나와서 어떤 뭐 위로 올라가서 앞으로 쭉쭉 갈 거냐 아니면 또 뭐 나쁜 결과를 해서 외국인들 단기 매매 때문에 쭉쭉 빠질 거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로 단기 이벤트로 끝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도 고민이지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장비주 소재주 반도체 소부장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지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는 단기 이벤트로 여기서 그냥 멈추지만 그 뒤에 있는 장비와 부품주들은 수혜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벤트에 의한. 근데 다른 그 뒤에 있는 장비 부품주들은 향후 공장 증설이나 라인 증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삼성전자가 꺾이니까 얘들도 이제 꺾일 거니까 던져버려야 돼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 움직이는 걸 보고 네. 야 이제 하다하다 삼성전자라도 단타를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외국인이? 했습니다. 외국인이요. 좀 단타 많이 하죠. 이벤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 3일에 걸쳐서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한 거잖아요. 단기 이벤트를 앞에 두고 와 이 이벤트로 뭐 조 단위로 들어왔다가 뭐 수천억이 빠지는 거 하는 거 보면서 와 삼성전자니까 그래도 변동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니었으면 더 클 수 있었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아까 그 뉴스타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뭐 요거는 이제 CMO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IT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IT하고 바이오하고 같이 안 가죠. 같이 안 가요. 네. IT가 약하면 바이오가 세지고요. 삼성전자하고 셀하고 같이 안 가더라고요. 네, 안 가요. 같이 그래서 바이오가 약하면 얘네들이 강해지고 이게 같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꺾이고 이쪽에 매물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세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그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몇 개 종목은요. 지금 MSCI 8월 정기 리밸런싱에 편입 예상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네. 부분도 같이 얹어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종목이 같이 안 간다면 사실 포트폴리오의 양쪽을 좀 적당히 배분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개인 투자자들 포션이 워낙 많으니까 야, 나 어제는 뭐 장을 좀 보았거든요. 한 2시간 봤는데. 네. 아, 속이 쓰리겠다. 진짜. 어제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식스 먹으면서 그 텐션업 하라고 해서 그 속 달래면서 지금 텐션업 하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 여기서요? 내 주식 돌려내라 이러고 질러야 되나? 내 주식 돌려내라. 어제 누가 그래도 반환해라. 뭐 환불. 환불. 아, 응? 어제 아마 키워드가 환불이었어요. 네, 주식 환불 되나요? 주식 환불 되나요? 예. 네, 항상 시가로 해주니까. 네, 크래프트는 환불해 줘라. 시가로 해주잖아요. 가끔은 중고가로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중고가? 예, 새 건데. 어제 화가 많이 마신 분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시간은 많이 됐지만 잠깐만 제가 하나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경영학과에서 주식 관련, 채권 관련, 파생상품 관련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네. 그 과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서울대에 처음으로 주식 시장과 투자 심리라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과목을 2학기에 개설을 한대요. 주식 시장과 심리학이요? 네, 주식과 심리학. 아, 서울대학교에? 네, 서울대학교에.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쭉 봤는데, 지금 뭐, 마치 광고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네, 그렇게 이제 그 쭉 읽어보면서 아니, 여러 가지들이. 뭐 거기 청약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참, 저는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목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행동경제학의 책들이 인기를 끌고,
행동경제학 주위로서 주식 투자하는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마디를 제가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오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주식에 물려 있어서 삼성전자를 실제로 예를 들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는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던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갈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올라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고 빠르게 갈 거라는 거. 똑같은 시간인데도. 네, 아침 9시가 기다려지지. 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물려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류는 뭐냐면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 밑에서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그럴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고 차 마시고 명상하고 이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하식스 먹어? 빠른 시간, 예, 하식스처럼 운동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가야지 내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 일면을 썼는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사례를 들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 눈에 저 모양인가. 그런 모든 시간, 투자자들의 사례를 든 거죠. 시간 빨리 가는 게임이라도 하면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제2학과가 나온다는데 휴가. 제2학과 아니야 경제과. 아 진짜 제2학과라고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제2학과라고요. 아 예.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예. 아이고 참 속설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건 우리가 전문인데요. 그렇죠? 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게 네. 해주시네요. 자, 박병창 네. 부장과 함께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광고 두 개만 듣고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